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이 성전에 있으리라고 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공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지켜 주옵시고, 더욱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모든 세력을 이기게 하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웃음소리와 기도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속히 이 모든 일들이 앞당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 극심한 풍파가 계속해서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굳세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도와 선교하기 어려운 이때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의가 무너져가고 불의가 목소리를 높이며 혼돈과 파괴의 영혼 이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까지 그 손길을 뻗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임을 알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옵기는 소망의 그루터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